잡곡이지 않습니까? 네. 잡곡 좋다고 많이 드실 텐데 300일 다 넘게 나왔습니다. 예. 오리밥이요? 예, 맞습니다. 수수나 보리밥의 경우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험을 했는데 문제는 수수도 그냥 수수가 있고 차수수가 있습니다. 네. 보리도 늘보리가 있고 찰보리가 있고요. 네. 찰보리와 차수수는 정말 혈당 많이 올라가요. 그래요. 됩니다. 당분이 많아요, 거기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닭고기예요. 제가 닭고기를 먹고서 깜짝 놀란 건 평상시 고기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테스트를 하려고 육류를 먹었는데 닭고기에서 깜짝 놀랄 수치가 150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낫네요, 닭고기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기류 또 보실까요? 지금 이 고기는요, 육류를 먹었을 때는 한 180 정도. 마찬가지로 해산물을 먹었을 때도 180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혈당이 높으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야, 그런데 오히려 고기를 먹고 혈당이 더 낮게 나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 몸 상태 자체가 그동안 의도치 않게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를 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이런 결과 때문이었던 거죠.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기가 맞는 몸이었는데 어려서부터 고기 별로 잘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흰밥, 빵, 면, 떡을 먹는데 고기는 별로 거의 안 먹는 그런 식단이 계속 유지가 됐던 거죠.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편식을 하게 됐던 거, 그게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야, 근데 지금 뭐 말씀 잠깐만 들어봐도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뭐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술을 똑같은 양을 마셔도 누구는 더 취하고 누구는 덜 취하고 뭐 음식을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살이 더 찌고 덜 찌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음식도 자신의 체질에 맞는 게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곡류는 혈당이 높게 나오고 육류는 떨어지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이게 곡식 때문에 당뇨가 생기신 분이 있고요. 육식 때문에 당뇨가 생기신 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원장님은 스스로 이제 테스트를 해서 그렇게 검증이 됐는데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같은 그런 결과가 적용이 되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너무 많은 환자분들이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 50대 주부 환자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은 평생 고기 입에도 대지 않고 오직 밥하고 김치만 먹었는데 왜 당뇨에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내원을 하셨거든요. 이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곡류를 과다 섭취해서 생긴 당뇨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줄이고 안 드시던 고기를 드셨더니 혈당이 안정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어머나. 그렇게 해서 이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결국은 음식이 나에게 맞는 게 따로 있구나. 이게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맞는 음식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네. 사람마다 혈당을 높이는 음식이 다르다. 참. 그렇다면 엄지 패널들은 당뇨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떠한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 오전에 이제 녹화 전에 공복 상태로 오셔서 공복 혈당을 쟀고요. 또 인절미 테스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인절미 테스트는 인절미 100g을 드신 이후에 1시간째 혈당하고 2시간째 혈당을 재게 됐는데요. 보신 바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눈여겨서 보아야 할 두 패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삼이자 선생님, 그리고 또 한 분은 허참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예. 보통 공복 혈당의 정상치가 1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복 혈당이 약간 높으시죠. 그렇다고 126을 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당뇨병이라고 진단할 수도 없고요. 바로 공복 혈당 장애에 계신 두 분입니다. 예. 삼이자 선생님은 공복 혈당이 115가 나오셨고요. 인절미 테스트 1시간 후에는 193, 그리고 2시간 후에는 144가 나왔습니다. 3일간의 식사 일지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곡식 위주의 식사로 육식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네, 저는 육식을 아주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돼지고기 네. 삶은 거밖에 안 먹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류가 너무 식단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계셔요. 이럴 경우에 곡식 당뇨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또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결과가 허참 선생님의 경우인데요. 공복혈당이 119로 정상 범위에서 이제 벗어나 있죠. 그리고 공복혈당 장애 정도의 진단이 가능하신 정도인데 네. 보시면 인절미 테스트 1시간 후에 혈당이 165세예요. 그리고 2시간 후에는 125고요. 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으세요. 식사 후에 1시간이나 2시간이요. 허참 선생님 일지를 보시면 네. 곡류나 육류가 개수가 비슷하게 유지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결과는 나왔는데 이건 3일간의 식사 일지를 통해서 봤을 때 곡식과 육식의 균형이 잘 맞는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나마 공복혈당이 좀 높지만 식후혈당들을 어느 정도 잘 조절하고 계신 거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중간에 이제 인스턴트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간혹 들어가셨던 게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가능하면 지금은 균형 잡힌 식단이지만 인스턴트 음식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되게 신기한 게 60대에 식사일지에 핫바가 좀 가장 인상적이네요. 핫바. 네. 왜냐면 저 방송으로 내려갔다가 휴게소에서 배고프니까 아침 대신 그 저걸 먹었어요. 자주 드시잖아요. 거의 연예인들이 자주 먹어요. 그렇죠. 맞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내가 곡식 당뇨 쪽인지 육식 당뇨 쪽인지 대략 구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이 된 이후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다음은요. 한마디로 반대 음식으로 몸의 균형을 되찾으면 됩니다. 네. 곡식 당뇨 쪽으로 결과가 나왔으면요. 기름기가 적은 육류를 드시고 육류 당뇨 쪽이라면 고기를 줄이고 현미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음식 불균형이 몸속 불균형을 가져오고 이것이 결국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혈액의 흐름을 비롯해서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건강을 회복하는 원리거든요. 인체의 균형은 시소의 원리와 같아서 한쪽으로 기운이 몰리면 그만큼 줄어드는 곳이 있고요. 반대로 올라가는 곳이 생기면 내려가는 곳이 생기죠. 잘못된 식습관이 이러한 몸속 불균형을 더 빨리 가져오게 만들게 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기 수치가 좀 높게 나와서 저기 그 인절미 먹고 난 후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아 이게 정말 이게 많잖아 이거 다 알리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신원장님이 이렇게 조목조목 다 이렇게 이거 발견해서 칭찬을 해주시니까 정말 엄지제왕 아니면 내가 내 병을 고칠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식단으로 바꾸면은 저도 좀 이 고통에서 이 고통에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커요. 이게 제가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예, 맞습니다. 균형을 찾은 음식으로 중독된 몸을 해독하면 당뇨병으로 인해 나타났던 뭐 탈모나 체력 저하 그리고 시력 저하 뭐 성기능 장애 같은 수많은 부작용도 함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탈모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 당뇨에서 오는 그 어떤 합병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가는 곳곳에 머리카락 죽느라고 집에 가면 이 스카치 테이프 손에 붙이고 살아요. 그게 다 뛰는 거야. 그래서 어머 난 어떡하지 이러다가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데 요즘엔 조금 좀 줄어들었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기를 조금 먹도록 노력을 할게요. 아니 저는 당뇨는 아닌데 오늘 놀란 게 아니 어떻게 하일성 선생님보다 제가 수치가 더 높아요? 수술을 여러 번 하시고 술, 담배, 고기 즐기시는데 네. 어떻게 수치가 좋으시고 아유. 제가 어떻게 더 높을 수가 있죠?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아니 불만이 아니라 제가 잘못된 생활을 한 건가 아니면 잘하신 건가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삼인선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야 꿍치락꿍치락 되시는데 아니 축하는 드리는데 어떻게 네. 제가 더 높을 수가 있냐고 제가 아니,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같이 어울려서 막 공부 안 하고 놀았는데 시험 보고 1등 한 거예요. 근데 배신감이 들죠.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일성 씨는요.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08배 있죠. 아, 운동. 그것이 큰 운동이었다는 거. 아, 제가 그 어제도 갔다 왔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제가 이건 뭐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108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3년 전부터. 네. 그 이후로 굉장히 내가 건강해졌어요. 아. 그 이후로.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배신감은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아, 네. 하이성 선생님의 결과는 저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저는 그 원인을 발견을 했어요. 운동이 아니시고요. 전날 과음을 하셔서 그랬습니다. 예? 과음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그럼? 말씀이세요? 과음을 하시면 그 다음날 혈당이 뚝 떨어져요. 그럼 매일 네. 과음하면 당연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날 혈당이 아침 혈당은 떨어지지만 네. 오후서부터 혈당이 점점 불안정하게 움직여요. 네. 지금 재봐요, 그럼. 네, 이따 재보겠습니다. 네. 이거 저는 참 옹호하는 팬이었는데 네. 실망했네, 정말. 아, 진지하게 108배 얘기가 예, 머쓱해지네요. 잘 나가시다가 또 네. 이상 길르세요. 자, 온 국민을 괴롭히는 당뇨. 결국 내 몸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당뇨로부터 나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혈당을 잡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결을 공개합니다. 우리 가족을 당뇨로부터 지켜줄 최고의 비결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정은 교수님이 왜 안 나오시나요? 그러게요. 네, 제가 알고 보니까요. 신동진 원장님 요리 실력이 만만치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원장님 실력이 어떤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하는 한의사 신동진 원장이 추천하는